맛봤지만 반면 경남 과기대는 아쉬운 역전패를 떠안았는데요. 오늘 경기 두 팀의 승패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홍팀 홍익대학교 디펜딩 챔피언입니다만 개막전에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지난 경기 참 어렵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센터 전진선 선수의 활약을 바탕으로 레프트 정성규, 노경민 선수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졌죠. 점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팀 경남 과기대학교 2연패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오늘 경기입니다. 네,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비시즌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은 안고 있지만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지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로 더 높이 올라 오늘은 홍익대학교에서 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노경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 신입생으로 지금 뛰어주고 있는데 긴장되는 점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부담이 되긴 하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열심히 자신 있게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독님이 노경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요. 개막전부터 선발로 또 뛰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한테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전 두 경기는 좋은 모습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지난 경기 풀세트 접전 끝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팀원들 간의 호흡은 어떤가요? 네, 전 경기보다는 조금 맞고 있어서 이제 좀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경기는 그냥 저희끼리 뭉쳐서 하자는 마음으로 감독님은 신경 안 쓰고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떨고 있는데요. 카메라 보면서 이제 신입생답게 앞으로의 도전, 각오, 패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열심히 해서 신인왕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인왕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노경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경남 과기대학교의 김태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시즌은 3, 4학년 위주로 지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선수들끼리 결속력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속력은 좋은데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그래도 보강 선수가 없어서 저희 팀의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선수들끼리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어떤 대화를 하면서 결속력 다지고 계신가요? 거의 80, 90%는 운동 얘기밖에 안 하죠, 저희끼리는. 네. 또 다른 얘기는 안 하시나요? 사소한 장난 같은 거는 평소에 많이 치긴 하는데 또 진지할 때는 애들끼리 뭉쳐서 같이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 팀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지난 경기 사실 풀세트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도 다 이긴 경기를 저희 스스로 이렇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끼리 더 똘똘 뭉쳐서 다음 저번처럼 그런 경기는 하지 않겠다고 서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맞붙는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홍익대학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원래부터 좀 낮은 순위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희끼리 상대방한테 연연하지 않고 저희끼리 플레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에게 좀 화이팅하자는 의미에 좀 영상 편지 보내볼까요? 네. 항상 선수가 많이 없어서 우리끼리 고생 많이 했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같이 파이팅 하자. 네,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경남 과기대학교의 김태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위로 더 높이 올라 홍익대학교와 경남 과기대학교의 대학배구 유리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자, 일단 지난번 경기 풀세트까지 접전을 펼쳤던 두 팀이 오늘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풀세트 끝에 승리를 따낸 홍익대는 그 승리가 많이 힘이 됐을 거고요. 네. 반면 경남 과기대는 아무래도 좀 힘이 빠졌을 텐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승리를 따내고 싶은 간절함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홍익대학교는 개막전에서 충남대학교에게 좀 여격을 당했습니다만 명지대학교에게 3-2로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거뒀고요. 경남 과기대학교는 개막전에서 경희대학교에게 또 3-0 셧아웃 패배를 당하고 지난 경기에 충남대학교에게 또 다잡은 승리를 또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네, 경남 과기대는 이제 김영태 감독이 선수층이 얇고 선수들을 좀 여러 선수를 기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네. 시즌 완주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리그에 임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선수들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와 경남 과기대학교의 경기인데요.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남 과기대학교는 교체 선수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선수가 풀타임을 뛰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홍익대학교는 뭐 1학년 선수들이 또 많이 합류를 했고 특히 노경민 선수가 또 신인왕을 또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이번 해 반드시 신인왕을 받겠다고 또 다짐을 한 만큼 여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요소도 오늘 경기에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남과기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김영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1번에 레프트 김태환, 8번에 레프트 김영준, 4번에 라이트 김다용, 7번에 센터 김용근, 9번에 센터 강탄구, 11번에 센터 이창윤 선수입니다. 제일 로는 황동선 선수입니다. 자, 일단 경남과기대학교 멤버를 보면 이창윤 선수가 이제 또 세터를 맡게 됐어요. 네, 시즌 초반에는 박현경 선수와 투세터 체제로 갔는데 지금은 네. 이제 주전 세터로 완전히 자리 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홍익대학교입니다. 박종찬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1번에 레프트 노경민, 16번에 레프트 정성규, 9번에 라이트 재경배, 11번에 센터 강대훈, 18번에 센터 전진선, 3번에 센터 재경목, 그리고 제일 리베로 6번에 이대성 선수입니다. 이 재경목 선수가 결국에 홍익대학교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난 명지대와 경기에서도 재경목 선수가 세트 중반부터 조금 흔들리면서 이제 김도훈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를 잘 마무리해줬는데요. 네. 어쨌든 팀 주전 세터로서 재경목 선수가 좀 더 분발해준다면 홍익대가 더 멀리, 더 위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일단 양팀 감독님을 만나봤는데 홍익대학교 이제 박종찬 감독의 고민은 세터예요. 그렇죠. 세터가 중심을 잡아줘야 팀이 좀 원활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박종찬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경남과기대학교 김영태 감독의 고민은 확실히 또 선수층인 것 같습니다. 많이 또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7명의 선수, 8명의 선수가 풀타임 5세트까지 뛰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경남과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경남과기대는 김영태 감독이 선수층을 좀 더 폭넓게 운영하기 위해서 네. 세터 박현경 선수가 라이트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네. 실제로 경기 전에도 라이트 공격 연습하는 모습을 봤는데 잘하더라고요. 네. 박현경 선수가 개막전에 세터로 뛰었는데 세 경기 만에 또 라이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네, 박현경 선수 지금 라이트 이렇게 공격수 연습을 해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좀 다듬어진다면 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창윤 선수가 세터로 나서는 경남과기대 과기대학교가 되겠고요. 홍익대학교는 작년에 전무후무한 전승 우승을 거둔 팀입니다. 개막전에 패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작년에 위용을 되찾겠다는 홍익대학교의 다짐이었고요. 경남과기대학교는 올해만큼은 조금 더 도전자의 입장에서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해 보고자 하는 경남과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홍익대학교고요.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이 경남과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부터 세트가 시작이 되겠죠. 재경목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이 홍익대학교, 왼쪽이 경남과기대학교입니다. 자, 재경목 선수의 서브부터 1세트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목의 서브. 20을 살짝 불안해했습니다. 오른쪽에서 들어갔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 첫 공격 멋지게 마무리해줍니다. 오늘 경기 첫 득점은 경남과기대학교 김태환 선수였습니다. 또 사전 인터뷰 나눠봤을 때 또 1학년이 없기 때문에 체력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3, 4학년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결승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탄탄한 팀워크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렇습니다. 목적 탑섭 에이서공 전진선 디그 성공했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갑니다. 김태환의 연속 득점 2대0. 네, 김태환 선수 지금도 블록킹 피해서 대각선 꼭지점 쪽으로 완벽하게 공격대를 꽂아줍니다. 일단 초반 흐름은 경남과기대학교 김태환 선수가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코어 2대0. 계속되는 서브는 김다용. 역시 노경민 쪽으로 향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을 봤습니다. 강스파이크 들어갑니다. 네, 재경배 나이스파이크죠. 일단 재경배 선수가 1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끝까지 좋은 모습 유지해줘야겠죠. 전진선에서 강서브를 준비하는 전진선 향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왼쪽 김태환 블록업 스코어 3대1. 연속 3개의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입니다. 네, 과기대학교 지금 리시브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창윤 선수의 선택지가 많지 않거든요. 네. 김태환 선수 계속해서 책임감 있게 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환, 뭐 김영준, 김대영이 있습니다만 김태환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주고 있고요. 서브는 김용근이 준비합니다.
정성규 쪽을 향했고요. 노경민 들어갑니다. 노경민의 오늘 경기 최득점 3대2 한 점 추격한 홍익대학교. 노경민 선수가 저렇게 다부지게 경기를 하는데 인터뷰 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꿈은 또 신인왕이죠. 네, 신인왕을 꿈꾸고 있는 노경민의 서브 강하게 들어갑니다. 15, 이번에도 살짝 많이 흔들렸어요. 그대로 넘기고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밀어넣기 득점 성공. 네, 재경배 선수 코트 빈 곳 잘 봐줬고요. 경남 과기대는 지금 리베로 황동선 선수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홍익대 선수들이 리베로에게 목적타를 넣는다는 것은 좀 황동선 선수 입장에서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도 있는데요. 잘 버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3대3 노영민의 섭. 이번에도 강섭 그러나 네트에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 경남 과기대학교 포인트 4대3입니다. 김태환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요. 한 점 앞서 있는 경남과기대학교. 강한 서브 이대성이 잡아냈습니다. 백어택 노경민 득점 성공 4대4. 네, 노경민 선수 지금은 뒤에 숨어서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죠. 잘 네. 때려줬습니다. 재경목 선수와의 호흡이 또 맞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네, 재경목 선수 홈으로 돌아와서 이제 좀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네요. 재경배의 서브 왼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브에이스 역전 성공 홍익대학교. 네, 지금은 리베로 황동선 선수의 판단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길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라인 앞쪽에서 뚝 떨어졌거든요. 네, 엔드라인을 살짝 걸쳤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공이었고요. 재경배 연속 서브 이번에도 왼손 강 서브 20번 흔들렸습니다. 연속 서브에이스 재경배입니다. 네, 이번에 김다영 선수 쪽을 노려서 또 서브에이스 만드는 재경배 선수입니다. 역시 박종찬 감독이 올 시즌은 또 서브로 득점을 한번 일을 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재경배 네.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시즌 동계훈련 때 사실 서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홍익대거든요. 그 네.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재경배 계속되는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이번에 나갔습니다. 조금은 욕심이 좀 보였어요. 6대5 한 점 차. 연속 3개의 서브 에이스까지는 경남과기대학교가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창윤 선수 서브 준비합니다. 세터 이창윤의 서브 목적타로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네. 상대 리베로 2대3을 확인했던 서브. 이창윤 선수 지금은 코스를 짧게 어택 라인 쪽으로 구사를 해서 멋진 서브 에이스 만들어졌고요. 하시동점 6대6. 지난 경기부터 주전 세터로 발돋움을 한 이창윤입니다. 이번에 왼쪽 정성규 쪽 왼쪽으로 키고픈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중앙에서 과기대 강탄구 선수 블로킹 따라오는 게 조금 늦었거든요. 네. 정성규 선수 그쪽을 이용해서 손쉽게 득점 만들어줍니다. 리시브 이후에 스파이크 득점까지 다시 앞서가는 홍익대학교. 서브는 강대훈. 또 리베로를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딕을 했어요. 찬스볼 홍익대학교. 재경배 백어택 들어갑니다. 블록아웃. 지금 8대6 두 점 차로 달아나는 홍익대학교. 네, 재경배 선수 상대 블로킹을 이용해서 영리하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살짝 세팅이 불안했습니다만 역시 재경배가 상대 블로커를 보고 또 재치 있는 득점을 해줬어요. 강대훈의 썩 9대6. 네, 과기대 선수들 지금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 충남대학 경기에서도 리시브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역전패를 내줬거든요. 오늘 경기 초반부터 리시브 바짝 조여야겠습니다. 지금 황동선에게 계속해서 서브가 향하고 있거든요. 네, 황동선 선수 아직 몸이 조금 덜 풀린 듯한데요. 빨리 집중해줘야겠습니다. 9대6 석점차. 다시 한번 황동선에게 향했습니다. 왼쪽으로 호비 맞지 않았어요. 그대로 넘기고 이번엔 오른쪽 들어갑니다. 정성규 블록아웃 10대6 넉점차. 결국 과기대학교 김영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일단 1세트 초반 10대6입니다만 홍익대학교의 서브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고 경남과기대학교 황동선 선수가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역점 차까지 점수 차가 벌려졌습니다. 네, 과기대는 세터 이창윤 선수가 경기 전에 잠깐 만나봤는데 네. 오늘은 좀 중앙 속공을 많이 활용해서 경기를 풀어가 보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리시브가 흔들려서 세터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결국 양 날개 공격수 큰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과기대 좀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과기대학교는 김태환 선수에게만 공이 집중이 되고 있고 강창구나 김용근을 활용한 속공 공격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김영준 쪽으로도 지금 배분을 해주고 있지만 득점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창윤 선수가 좀 선택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반면에 홍익대학교는 양 날개 공격뿐만 아니라 센터 공격까지 효과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대훈의 서브 넉점 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긴 쪽으로 향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블로킹. 네, 지금 전진선 손 끝인가요? 나이스 블로킹입니다. 전진선의 블로킹 11대6 5점 차. 전진선 선수가 또 이름이 비슷한 전진영 선수랑도 닮았어요. 네, 닮았죠. 그리고 네. 전진선 선수 지난 경기도 블로킹을 무려 7개나 터트린 아주 리그 최고의 센터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서브가 길었습니다. 강대훈의 서브 범실 11대7입니다. 넉점 차. 황동선이 한숨 돌리는 표정을 또 보여주고요. 혼자서 보러 오셨나봐요. 아, 네, 배구는 혼자서 봐도 재밌고 여럿이서 봐도 재밌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강탄구의 서브 노경민 쪽. 네, 재경목 왼쪽을 선택합니다. 정상규. 그리고 득점. 아, 정상규 선수 지금은 본인의 타점을 10분 활용해서 위에서 내리꽂는 내리찍어버리는 그런 공격을 구사했습니다. 지금은 재경목이 상대 블로크를 잘 속였어요. 12대7 5점 차 득점 성공한 정성규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초반부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정성규 강한 서브. 네, 일단 뛰어났어요. 끌어냈죠. 2단 연결 끌어냈는데요. 오른쪽으로 연타로 살려냈고요. 오른쪽 재경배 날아오릅니다. 득점 성공. 13대7 6점 차. 역시 서브가 흐름을 가져오는 데는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기대는 리시브가 흔들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득점을 내야 할 때 득점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 반면 홍익대는 본인들의 서브 턴에 디그 반격으로 계속해서 득점을 뺏어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과기대 박형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김영태 감독 박형경 라이트 카드를 일찍 꺼내듭니다. 네, 김다용 선수를 빼줬고요.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도 강서브 서브에이스 정성규입니다. 네, 지금 정성규 선수 굉장히 영리했죠. 박현경 선수가 세터 출신이기 때문에 리시브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쪽을 네. 잘 노려줬습니다. 노리고 공격을 한 걸까요? 그렇죠. 목적타 서브가 지금 훌륭하게 잘 들어가졌죠. 정성규의 또 다른 목적타가 나올 수 있을지 더블 스코어입니다. 14대7 다시 한번 강서브 같은 코스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나갔어요. 범실이에요. 15대7 8점 차. 저런 공격들이 들어가줘야 하는 경남 과기대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박현경 선수 지금 라이트로 포지션을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네. 상대의 높은 블로킹을 뚫어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태 감독도 일단 선수들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나무라기보다는 웃음으로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독이 보기에도 선수들이 애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점수가 나고 있진 않지만 선수들이 해이하게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15대7 8점 차로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하나 이제 풀어지는 것 없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경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경남과기대학교는 초반에 이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과기대 선수들은 지금 정성규 선수의 범실을 기대하지 말고 본인들이 빨리 리시브를 제대로 해서 지금의 위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성규의 또 다른 강서브 이번엔 연타로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득점 실패합니다. 블로킹 쫓아가봤습니다만 이번에 홍익대학교의 득점. 네, 지금 박형경 선수가 계속해서 좀 대각적으로 크로스 쪽으로 코스를 노리고 있는데 네. 그 코스를 전진선 선수가 좋은 신장, 좋은 타점으로 잘 막고 있거든요. 네, 16대7 어느덧 9점 차 계속되는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서브 에이스 정성규입니다.
17대7. 정성기 선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이번에도 황동선을 노렸던 정성규예요. 네, 범실 없이 계속해서 좋은 서브를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담 없이 강 서브를 본인의 리듬을 충분히 활용해서 서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대7.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는 행운의 득점까지 열리면서 18대7, 11점 차입니다. 네, 사실 이런 득점이 이제 곽이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힘이 빠지는 득점인데요. 지금은 이제 네트 앞에서 김용근 선수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네트 맞고 뚝 떨어지는 서브가 들어왔어요. 네, 정말 선수들 빈 곳으로 잘 들어갔고요. 곽이대는 지금 김다영 선수가 다시 투입됩니다. 18대7, 11점 차. 정성규 강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 왼쪽에서 연타로 들어갔어요. 오래간만에 나오는 경남 과기대학교의 득점. 네, 김다영 선수 이런 득점이 필요하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지금처럼 가볍게 득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대 블로커를 보고 손을 맞추는 연타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18대8, 10점 차. 네, 여기서 김영준 선수 좋은 서브 넣어줘야죠. 목적타 서브로 들어갔고요.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전진선. 네, 지금 세터 재경미 선수가 좀 백토스로 토스를 길게 빼줬는데 전진선 선수 낼름 딱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낼름 받아 먹었다는 표현이 참 어울릴 정도의 공격을 선보였어요. 전진선 네, 19대8. 정말 좋은 호흡이었죠. 세터 재경목의 서브. 왼손으로 목적타. 왼쪽 김태원 블로킹 이후에 득점 성공. 20점 고지에 먼저 오르는 홍익대학교 20대8입니다. 점수차가 좀 많이 벌려지고 있는 1세트예요. 서브는 홍익대학교 재경목.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욕심을 좀 부려봤던 재경목 선수. 20대9, 11점 차. 네, 과기대가 지금 좀 힘든 이유는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거나 아니면 블로킹으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다용의 서브. 이대성 쪽을 노렸고요. 오른쪽 퀵업은 살려냈습니다. 네, 올릴 수 있어요. 김태환 블로커 3명 사이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전진선의 블로킹 득점. 지금은 좀 3명의 블로커들이 눈치를 채고 있던 그 코스로 공이 날아왔기 때문에요. 뚫어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21대9. 좀 아쉬운 점은 지금 3명의 블로킹 사이가 촘촘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으로 뚫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송찬욱이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강한 서브.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킬. 강대웅. 이런 것까지 터지면 경남 과기대로서는 손 쓸 수가 없어요. 22대9. 그렇죠. 홍익대 선수들 지금 모든 선수가 골고루 득점에 가담해주면서 손쉽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찬욱의 연속 서브. 아, 서브 좋아요. 불안했습니다. 왼쪽에서 김태환 이동공격 살려냈습니다. 송찬욱 올려주고요. 노경민이 그대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왼쪽 김태환 나갔어요. 범실. 네, 김태환 선수 지금 앞선 공격이 블로킹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상대 블로킹을 너무 의식하고 좀 각도를 많이 틀어서 쳤기 때문에 네, 그대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23대9. 송찬욱의 연속 서브. 이번엔 강하게 잘 받았어요. A석공! 드디어 석공 공격으로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김용근 선수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경남 과기대로서는 23대10. 네, 이창윤 선수 경기 전에 속공을 많이 쓰고 싶다는 뜻이 아마 이런 속공을 얘기했을 텐데요. 네, 네, 지금 김용근 선수와 좋은 호흡이었습니다. 10석점 차 경남 과기대학교 서브. 김용근 선수입니다. 득점 성공한 김용근. 목적타로 정성규 쪽을 노렸고요. A석공 딕이 됐어요. 왼쪽에서 김태환 득점 성공 들어왔습니다. 연속 득점 23대11. 김영태 감독의 모습. 12점 차. 일단 뭐 점수차가 벌려졌습니다만 따라가는 점수가 또 2세트 분위기를 좌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악착같이 따라가야죠. 김영근 먼 쪽을 봤습니다. 이대성 그대로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킬 득점 성공. 네, 지금 공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대성 선수가 걷어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앞에서 이제 정성규 선수가 몸을
틀어진 상황에서 공을 받다 보니 그 공이 다른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고 그냥 맞고 나가버렸습니다. 23-12 네트에 걸립니다. 세트포인트 가져가는 홍익대학교 24-12 더블스코어. 노경민의 서브. 신입생 노경민의 서브 강하게 나갔습니다. 24-13 이제 과기대의 김태환 선수가 서브를 넣겠습니다.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김태환. 강하게 왼쪽을 봤어요. 아 지금은 두 선수가 겹쳤네요. 네, 콜플레이가 잘 되지 않았죠. 황동선 그, 받아주고요. 바로 넘깁니다. 왼쪽에서 딜을 했고요. 다시 한번 찬스볼. 또다시 블로커에 걸립니다.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홍익대학교 찬스볼. 끝낼까요? 노경민 백어택 득점. 이렇게 세트 25-13으로 홍익대학교가 과기대에 참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렇죠. 과기대 선수들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1세트를 손쉽게 내줬는데요. 2세트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좀 정확한 리시브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세트 경기를 일단 뭐 종합을 해보면 홍익대학교가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많이 흔들었던 것이 주요했고 반대로 경남 과기대학교는 생각했던 대로 분위기가 좀 풀리지 않으면서 25-13 또 상당히 큰 점수 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1세트를 홈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2세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다시 홍익대학교와 경남 과기대학교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홍익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제 2세트로 이어지겠는데 1세트 기록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홍익대학교 서브에서 5개 그리고 블로킹에서 전진선 선수의 블로킹 3개로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반면 경남 과기대는 리시브 성공률이 35%에 그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도 덩달아서 37%로 좀 저조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리시브를 좀 다듬어서 공격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홍익대학교는 10개의 공격을 했으면 적어도 6개, 7개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 홍익대학교는 지금 공격 성공률이 81%가 나왔어요. 네. 팀 공격 성공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건 질 수가 없는 기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2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엔 코트를 바꿨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경남 과기대학교 검은색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자, 김영준 선수부터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리베로가 들어오죠. 황동선 리베로가 들어왔고요. 홍익대학교는 이대성 리베로가 코트를 받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부터 시작합니다. 2세트. 홍익대는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 곳 이대성을 받고요. 오른쪽을 받습니다. 블로킹 득점. 네, 김영준 선수 손끝에 걸렸습니다. 자, 1세트도 첫 득점은 경남 과기대학교였거든요. 2세트도 과기대가 먼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1대0. 네, 홍익대는 지금 오늘 세터 재경목 선수가 라이트 재경배 선수를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격이 좀 막히고 말았습니다. 김형준의 서브 이대성 쪽을 향했습니다. 이번엔 왼쪽을 봤어요. 노경민의 득점. 네, 노경민 선수 지금 상대 블로킹의 빈 곳을 잘 봐줬습니다. 1대1 균형을 맞추는 노경민. 서브는 홍익대학교 전진선. 강한 서브가 장기인 이 선수 전진선의 서브.
네, 지금은 어깨에 힘이 아주 많이 네. 들어간 것 같네요. 역시 오늘 세트에서 서브가 잘 들어갔다라는 것을 본인이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공이 거의 저희 중계석 밑에까지 네, 네, 날아왔는데요. 김다영의 서브. 쭉 떨어지죠.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됐고요. 찬스볼 김태환 날아오릅니다. 득점 성공. 3대1 두 점 리드하는 경남과기대학교. 블로커 두 명 사이를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 네, 과기대학교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점이죠. 큰 공격에서 김태환 선수처럼 해결사 한 명 해결해주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용의 서브. 이번에도 이대성 왼쪽을 봤습니다. 이동 공격 노경민의 득점. 네, 지금 상대의 블로커 이창현 선수의 손을 가볍게 이용해서 득점 만들어주는 노경민 선수입니다. 한 점차 득점 성공한 노경민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황동선 쪽을 봤고요. 김태환 왼쪽 선택 김태환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김태환 블로커 두 명. 뒤쪽에 이대성이 버티고 있었고요. 왼쪽으로 득점 나갔어요. 과기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러나 지금은 터치대 범실인가요? 네, 지금은 과기대 범실로 홍익대 득점이 인정됐죠. 그렇습니다. 3대3이 됐습니다. 분명히 공은 나갔습니다만 수비 과정에서 네터치 범실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네, 홍익대 박종찬 감독 선수들에게 범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 서브를 계속해서 넣어주라고 주문했는데요. 네. 선수들 계속해서 강한 서브 구사하죠. 스코어 4대3 김용근의 서브. 목적타 재경목 오른쪽을 봤습니다. 득점 성공 재경배의 득점. 아, 재경배 선수 올 시즌 지금 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앞선 두 경기와 비교했을 때 지금 가장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고 있는 전체적으로 홍익대학교 선수들 자체가 몸놀림이 가벼워 보입니다. 네, 한국전력 서재덕 선수가 아이를 품에 안고 지금 경기를 관전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일단 나갔습니다. 연속되는 서브 범실. 과기대 리드 5대4. 김태환의 서브. 김태환 강하게 서브 들어갔고요. 조금 길었어요. 이다연으로 넘깁니다. 왼쪽 선택 맞고 나갑니다. 득점 성공. 네, 과기대학교 1세트보다는 지금 2세트 흐름 훨씬 좋은데요. 선수들 조직력이 좀 한층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4 두 점 차. 김태환의 연속 서브. 먼쪽을 맞고요. 오른쪽을 선택. 블로킹 이후에 디그까지 성공했던 양팀. 이번에 네. 왼쪽. 그러나 터치업 되면서 나갔습니다. 네, 지금 홍익대 공격도 좋았지만 이대성 선수 나이스 디그였죠. 황동선이 잘 살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가면서 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6대5 한 점 차. 홍익대 서브 강대훈 선수입니다. 황동선 쪽을 향했고요. 왼쪽으로 블록업 득점 성공 경남과기대학교. 네, 김영준 선수 서서히 득점력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2세트는 일단은 초반 뭐 10점 차까지 10점 고지까지는 과기대학교가 앞서가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7대5 이창윤의 섭. 리시브 살짝 불어냈고요. 정상규 직접 해결하러 가죠. 연타로 해문의 득점. 지금은 블로커 이후에 커버를 해준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블로커들도 순간적으로 공의 위치를 놓쳤기 때문에 커버하기 힘들었고요. 네, 서재덕 선수 가정적인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네, 서재덕 선수가 여기까지 와서 경기를 관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둘째 딸로 보이죠. 그런가요? 어떻게 하시죠? 네. 서재석 선수가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7대6입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홍익대학교가 다시 한 번 한 점. 자, 이번 세트에 들어가서 홍익대학교 서브 범실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1세트만큼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지 않고 지금 상대가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 서브를 넣되 좀 더 집중력 있게 넣어줘야겠습니다. 8대6 강탐구가 모서리 쪽에서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강한 서브
리베로 쪽을 향했고요. 정성규 타이프 공격 득점 성공. 아, 정성규 선수 정말 스피드와 파워를 모두 겸비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정성규 선수의 롤모델이 서재덕 선수와 지금 같은 팀인 정광인 선수거든요. 아, 그렇군요. 서재덕 선수가 아니었군요. 서재덕 선수도 아마 존경하겠죠. 네. 이 친구 살짝 불안했습니다. 이동 공격 김다영. 네, 손발 잘 맞지 않았어요. 패스볼 노경민. 왼쪽에서 노경민 블로킹. 네, 김영준 선수 나이스 블로킹입니다. 9대 7 두 점 차. 아, 일단 과기대학교가 1세트에 좀 실패를 또 타산지석 삼아서 2세트에는 본인들의 플레이 흐름대로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9대 7. 네, 1세트에는 김태환 선수에게만 의존했다면 2세트에는 김영준 선수 활약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센터에서 김용군도 있었고요. 왼쪽 노경민 퀵업은 들어갑니다. 9대 8. 과기대는 지금 중앙에서 김용군 선수가 리딩 블로킹 하는 과정에서 좀 느렸거든요. 네. 놓치지 않았죠, 홍익대. 홍익대 전진선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전진선. 김태환을 노려봤고요. 오른쪽에서 김다용 나갔습니다. 범실. 과기대 선수들은 맞고 나가지 않았냐. 그러나 이 대학 배구는 리플레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 네, 그냥 아웃을 선언했고요. 9대 9 동점. 어느덧 쫓아온 이나대 홍익대학교 전진선의 서브. 김다영 쪽을 맞습니다. 왼쪽으로 김태환 두 명 사이 각도를 좁히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빈 곳을 정확하게 찔러놨던 김태환. 네, 과기대 지금 세터 이창현 선수의 경기 운영이 아주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점 고지를 과기대가 먼저 밟습니다. 김다영의 서브. 리베로 쪽을 향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손으로 스파이크. 재경배입니다. 네, 재경배 선수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은데요. 1세트에도 6득점, 공격 성공률 80% 기록해줬습니다. 10대 10 동점. 시속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양팀. 노경민의 서브. 황동선 받아주고 김태환 이동 공격 블록컷.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공격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기대 선수들 지금 리시브가 서서히 안정이 되면서 본인들만의 세트 플레이를 잘 구사해주고 있죠. 네. 김용근의 서브. 목적타로 2대 성적을 향했고요. 왼쪽을 봤습니다. 블록컷. 정성규. 11대 11 동점. 물론 나갔습니다만 일단 과기대 선수들이 블로킹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정성규 선수가 의도적인 쳐내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영리한 공격 잘 해줬고요. 재경배. 재경배 왼손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이 이번 세트 좀 많네요. 네, 다섯 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12대 11. 한 점 네. 앞서 있는 김태환의 서브. 서브 강하게 네, 잘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2단으로 그대로 넘겼고요. 석공으로 득점. 강탄구. 지금은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공격 흐름이었어요. 네, 지금 패스 페인트 시도해 보는 건 좋았지만 코스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자, 결국 홍익대학교 박종천 감독이 오늘 경기 들어서 처음으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홍익대 앞선 1세트에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지금 2세트 중반까지는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플레이 면에서 1세트에 비해서 약간은 느슨해진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종찬 감독 그런 부분을 한번 꽉 잡아주는 의미에서 또 선수들을 불러 모았겠죠. 반면 과기대는 1세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공격 흐름이 좋고 또 중앙에서 석공이 잘 들어가면서 강탄구와 또 김용근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고요. 그렇죠. 1세트에는 과기대 선수들 본인들도 당황할 정도로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네,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좀 더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13대 11 두 점 차로 앞서 있는 경남 과기대학교 김태환 선수가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강한 서브 리시브 네. 살짝 풀어냈습니다만 살려냈습니다. 왼쪽으로
자, 지금까지 높게 떴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살려냈습니다. 아, 이 공을 살려내고 있는 과기대학교. 차스볼 홍익대 왼쪽. 자, 지금 각도를 틀어서 정성규가 영리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과기대 선수들이 모두 디그를 하러 뛰어나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로킹이 완전히 세팅되기 전에 공을 때려 넣어주는 정성규 선수였습니다. 네, 물론 실점은 했습니다만 과기대학교의 투어온 정말 박수 쳐줄 만한 흐름이었습니다. 13대 12 한 점차. 황동선 강창구 석공 왼쪽 들어갑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김영준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것이 지금 이전 세트는 득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 세트는 아주 활발하게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창민 선수와의 믿음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터 이창민의 수업 두 점 앞서 있는 과기대학교. 백태 맞고 들어갔고요. 그대로 에이석공 행운의 득점.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키가 크다 보니까 손으로 그냥 밀어넣기가 성공을 했어요. 전진선. 그렇죠. 또 전진선 선수는 선수 개인의 그런 능력치도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네, 이런 공은 정도는 뭐 원활하게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14대 13 한 점 차. 네, 정성규 선수 이번에도 좋은 서브 보여줄까요? 정성규의 서브 네트에 걸렸습니다. 15대 13 15점 고지까지 광희대가 먼저 받고 있습니다. 강창구의 석. 살짝 짧았어요. 툭 넘겨서 서브를 시도했습니다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5대 14 다시 한 점 차. 네, 홍익대 재경목 먼 쪽을 봤습니다. 황동선 왼쪽으로 김다용 들어갑니다. 전진선의 손에 맞고 공의 스피드가 좀 죽었어요. 네, 김다용 선수 과감하게 블로킹이 지금 가장 높은 전진선 선수 쪽을 활용해서 대각 공격 만들어냈습니다. 16대 14 두 점 차. 이제 김영준의 섭. 뒤쪽으로 목적타 섭.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연타로 들어갑니다. 노경민. 네, 황동선 선수가 몸을 날려봤지만 아쉬움이 남았고요. 1학년 선수답지 않게 영리하게 참 경기 흐름을 읽는 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노경민 선수가. 그렇죠. 송상고 시절부터 에이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격에서는 또 자신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선수죠. 16대 15 서브는 정성규. 전진선 선수였습니다. 김태환 잡고 다시 한번 김태환 쪽 블록아웃. 17대 15 두 점 차. 네, 홍익대는 지금 1세트 승인이었던 강서브와 블로킹이 2세트에서는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점점 점수가 후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맞이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두 점 차 이내로 추격을 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왼쪽 선택 이동 공격 나갔어요. 범실 노경민의 범실. 네, 라인에 사이드 라인을 바짝 붙여봤는데 아쉽게 살짝 벗어났네요. 이제는 석점차. 또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추격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서브에이스 하나가 필요한 과기대입니다. 김다용 목적타 두 명이 겹쳤습니다. 왼쪽으로 백어택 찬스볼 과기대. 아, 많이 흔들렸어요. 넘겨야죠. 김태환 그대로 넘깁니다. 이번에 홍익대학교 쪽 재경배 블락컷. 참 천금같은 점수예요. 18대 16 두 점차. 이것마저 뺏겼으면 넉점차기 때문에 흐름을 또 내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대 블록과 김영근 선수가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늦었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해서 득점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서브는 노경민. 강하게 나갔습니다. 한 5cm 정도 좀 나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상당히 아쉽게 네. 나갔죠. 19대 16 석점차. 김용근 블레스업으로 넣어줬습니다. 오른쪽 선택 들어갑니다. 재경배. 네, 지금 재경배 선수 오늘 대각 공격 시도하는 족족 꽂히고 있거든요. 네, 재경배는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19대 17 두 점차 그리고 서브까지.
김다용 쪽을 향했고요. 왼쪽 김태환. 김태환 블록과 손에 맞고 찬스 볼 정성규 왼쪽 어 티그 됐어요. 이번엔 과기대 쪽입니다. 김태환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만 지금은 터치넷 범실이에요. 김태환의 범실 19대 18 한 점차. 또 치명적인 범실 하나가 홍익대학교 쪽으로 흐름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네, 과기대는 지금 2단 연결 상황에서 김태환 선수에게 올라가는 공이 굉장히 부정확했거든요. 공이 네. 길게 빠졌기 때문에 김태환 선수가 그 공을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결국 김영태 감독이 좀 끊어주기 위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이 세트 뭐 지금까지 흐름이 굉장히 잘 왔잖아요. 과기대학교가. 그렇죠. 하지만 지금 20점 고지를 남겨두고 상대에게 바짝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김영태 네. 감독 여기서 선수들에게 또 어떤 주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집중해달라는 이야기 하겠죠? 사실 일단 과기대학교 선수들은 5세트 전에 경기를 끝내는 것이 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신의 체력 훈련을 많이 했지만 집중적으로 네. 했지만 그 강도가 아주 높은 고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서도 5세트 쪽으로 가니까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2세트 승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지금 이 공격입니다. 왼쪽 김태환. 자, 지금은 득점을 성공했습니다만 홍익대 선수들이 쫓아가기엔 조금 벤치 쪽에 또 임원들이 많았잖아요. 기록 속으로 네,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 테이블 쪽으로 공이 날아갔기 네. 때문에 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고요. 20대 18, 20점 고지는 과기대학교가 먼저 밟았습니다. 두 점 차 김태환 강한 서브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이제는 석점 차. 네, 지금 홍익대학교 리베로 이대성 선수의 리시브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도 강서브가 정성규 선수 앞쪽으로 오니까 이대성 선수가 그 서브를 커버해주려는 과정에서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2세트 과기대학교가 1세트와는 전혀 다른 팀이 돼서 돌아왔네요. 그래서 지금 양 팀의 양상이 조금 바뀌었죠. 네. 오히려 지금 홍익대가 리시브가 좀 흔들리고 과기대는 또 여러 선수가 공격을 잘 뚫어주고 있고요. 자, 2세트 처음 나온 서브 에이스인 것 같은데요. 김태환 선수 21대 18 석점차. 김영태 감독의 모습입니다. 최경목 세터 김태환의 서브. 연타로 네, 지금도 짧게 넣어줬는데요. 넘어왔어요. 찬스볼 그리고 왼쪽 다시 한번 디그. 김형준 이동 공격 하나 이게 걸렸어요. 블로킹. 네, 재경목 선수 직접 블로킹 만들어주고요. 지금은 세터 이창희 선수가 공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선수들끼리 충돌이 있었거든요. 제대로 공을 올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21대 19 두 점 차. 네, 박종찬 감독 여기서 지금 원포인트 서버 송찬욱 선수를 투입해서 승부수 띄워봅니다. 사실 1세트에서도 송찬욱 선수가 두 개 정도 성공을 했잖아요. 네,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매 경기 출전하고 있는 송찬욱 선수인데요. 이번엔 또 어떤 서브 보여줄까요? 박종찬 감독의 믿음에 부합을 할지 송찬욱입니다. 21대 19 두 점 차. 네트 받고 행운의 득점! 21대 20 한 점 차! 그러자 이번엔 김영태 감독의 작전 타임. 네, 지금 여기서는 분위기를 끊어줘야죠. 참 이런 거는 선수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과연 이 송찬욱 선수가 1세트에서도 저런 서브를 보여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도한 바가 있을까요? 아, 그게 의도한다고 하기도 참 어려운 서브인데요. 연속 두 개를 네트 맞고 떨어지는 행운의 서브를 보여줬던 송찬욱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이 네트 맞고 좀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네트 바로 밑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러니까요. 커버하기에는 좀 힘들었죠. 21대 20, 이제는 한 점 차. 25점까지 진행되는 2세트.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순간입니다. 송찬욱의 서브. 다시 한번 송찬욱이 황동선 쪽을 향해 잘 받았어요. 왼쪽으로 나갔어요. 서브 범실 이제는 동점. 네, 김영준 선수 지금은 블로커 터치아웃을 한번 일게 봤는데요. 그대로 아웃됐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계속되는 송찬욱. 이렇게 되면 승부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요. 게임 리셋 21대 21.
네, 잘 나영. 받았어요. 김영준. 다시 한번 김영준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크로스 공격으로 했을 때 공격이 아웃됐기 때문에 이번 대각 쪽으로 아니 직선 쪽으로 한번 노려본 김영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2대 21 한 점 차. 세터 이창윤의 서브. 이창윤이 뒤쪽으로 좀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동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김용태 감독의 모습. 네, 지금 굉장히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서브 범실은 많이 아쉽겠죠. 22대 22. 서브는 정성규. 왼쪽 선택. 아, 좋은 서브예요. 자, 지금은 오버넷이에요. 네, 하지만 이창윤 선수는 오버넷이 아니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김영태 감독과 이창윤 선수. 자, 오버넷을 이제 정정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 주심인데요. 그러면서 일단 이창윤 선수가 이제 리시브 이후에 2단 토스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오버넷으로 판단했던 구심입니다. 네, 우선은 주장 김태환 선수가 가서 주심과 이야기를 나누죠. 23대 22 역전에 성공한 홍익대학교. 이창윤 선수가 건들지 않았으면 그대로 다이렉트 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판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23대 22. 네, 홍익대는 정성규 선수 서브로 이 흐름 이어가야겠죠. 계속되는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왼쪽 불안하죠. 블러킹 득점. 네, 지금은 포인트 가져옵니다. 리시브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창윤 선수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네, 네, 김다용 선수의 공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24대 22. 결국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홍익대학교에게 세트 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정성규 서브. 강한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24대 23. 자, 이제 이번 서브가 굉장히 중요해진 과기대학교. 네, 여기서 박현경 선수가 서브를 위해서 들어오네요. 박현경이 서브를 성공을 하면 또 듀스로 이어지겠고요. 박현경의 서브. 먼 쪽으로 보내봤습니다. 세트 끝낼 수 있을지. 노경민 선택 나갔습니다. 결국 2세트도 홍익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25대 23. 노경민이 2세트는 마무리했습니다. 네, 경남 과기대 선수들 1세트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경기력으로 2세트에는 후반까지 리드를 지켰는데요. 네, 마지막에 범실 한두 개, 그게 참 많이 아팠네요. 특히 이제 22대 23 이 타이밍에서 나온 이 5번의 범실. 뭐 이창윤 선수는 토스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서 결국 2세트마저 홍익대학교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3세트에서 뵙겠습니다. 자, 2세트까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홍익대학교가 3세트에서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과기대학교가 3, 4, 5세트를 따내면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제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2세트는 과기대학교가 1세트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홍익대를 좀 압박을 했던 모습이었어요. 네. 곽이대 선수들 리시브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했는데 네. 1세트 35%였던 리시브 성공률이 2세트 62%까지 올라가면서 네.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도 37%에서 2세트 50%까지 올랐거든요. 네. 확실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반면 홍익대학교는 1세트의 리시브 정확도가 50%였는데 2세트에는 45%로 다소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반까지는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했지만 그래도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서 점수를 뒤집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역전 드라마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다시 한번 코트를 바꿨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하얀색 유니폼이 홍익대학교가 되겠고요.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이 경남과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대성 리베로가 다시 한번 코트를 받겠고요. 과기대는 황동선 리베로가 받겠습니다. 재경목 선수부터 3세트 시작되겠습니다. 세터 재경목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불안한 모습 없이 재경목 선수가 토스를 잘 넣어주고 있어요. 네, 박종찬 감독도 2세트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끝까지 재경목 선수를 믿고 경기를 맡겨봅니다. 재경목의 서브로 3세트 진행되겠습니다. 목적 타석 들어갔고요. 왼쪽 선택 김태환 블로킹 득점. 네, 지금은 김태환 선수의 공격 코스를 전진선 선수가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좀 아쉬운 공격이 됐고요. 반면 자, 홍익대는 전진선 선수의 블로킹을 시작으로 3세트 문도 가볍게 열어줬습니다. 자, 1, 2세트는 첫 득점이 과기되었는데요. 3세트는 홍익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재경목의 섭 같은 코스 이번에도 김태환이죠. 다시 한번 블로킹 행운의 득점. 네, 이번에는 재경배 선수 손에 걸렸죠. 연속 블로킹 2대0. 지금 상대 블로킹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김태환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공격 코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재경목의 섭 다이렉트 킬 노경민 연속 3득점. 재경목 선수의 서브가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경남 과기대 선수들이 받질 못하고 있어요. 네, 조금 전 상황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겹치면서 리시브를 받지 못했고요. 3대0 네 번째 서브 강하게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서브 에이스 득점 4대0. 네, 과기대 선수는 지금 1세트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리시브가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김영태 감독이 3세트 초반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홍익대는 지금 재경목 선수가 강약 조절을 완벽하게 해서 상대의 리시버들의 타이밍을 뺏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서브는 뭐 연타로 딱 하다가 마지막 네 번째는 강하게 때리면서 뭐 상대가 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세트 초반 4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이렇게 되면 뭐 3대0 셧아웃 승리까지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재덕 선수의 딸이죠? 딸이군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팬이신가 보네요. 서재석 선수 팬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너무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저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네, 팬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서재석 선수가 또 관전을 해주고 있고 자 이분은 네, 재경목 선수 서브 이어지는데요.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4대1. 네, 지금은 경남과기대학교가 상대 범실로 포인트를 따내고 있습니다. 김다용의 섭 이대성 쪽을 향했고요. 백어택 정성규 살려냈습니다. 김태환 쪽이죠. 왼쪽 김태환 들어갑니다. 4대2 2점 차 추격하고 있는 경남과기대. 계속되는 서브는 김다용 선수입니다. 왼쪽 구석 살려냈고요. 오른쪽 선택 밀어넣기. 자 지금은 센터라인 침범이에요. 네, 재경배 선수의 범실을 지적하는데요. 네, 재경배 선수는 아니다 다시 한번 모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코어 4대3 연속 범실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대성 쪽
오른쪽 선택 다시 한번 밀어넣기 살릴 수 있죠. 연타로 오른쪽 재경배 강한 개 블록크 이번엔 득점 5대 3. 아, 네. 지금은 세터 재경목 선수를 빼주고 김도훈 선수가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전진선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도훈 선수가 포지션은 레프트로 등록을 되어 있거든요. 네, 원래 리베로 선수인데요. 지금 팀 사정상 세터로 또 백업 세터로 활약을 해주고 있죠. 다재다능한 김도훈이 들어왔고요. 왼쪽 김태환 들어갑니다. 과기대는 확실히 김태환 선수가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해주고 있는 김태환. 그렇죠. 김태환 선수 빠른 득점으로 상대 블로커들을 가볍게 뚫어내줬고요. 홍익대는 지금 올해 신입생 세터가 입학을 했는데 신입생 김상진 선수 세터로 입학을 했는데 지금 부상으로 인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노경민의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자, 지금은 더블 폴트가 아 지금 이창희 선수가 발목을 안고 쓰러졌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김영태 감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창윤 선수가 다치면 과기대로서는 거의 교체 선수가 없이 풀타임을 뛰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죠. 우선 세터 박현경 선수가 웜업존에서 대기는 하고 있지만 아, 이창윤 선수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자, 리시브 과정에서 이창윤 선수가 발목을 조금 접지른 것 같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윤 선수 일단 바꿔줍니다. 박현경 선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또 개막전에 박현경 선수가 세터로 뛰어줬었잖아요. 그렇죠. 박현경 선수 고학년이고요. 계속해서 경기를 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고요. 자, 일단 이창윤 선수는 코트 바깥으로 나가서 응급치료를 받겠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경 선수가 다시 한번 세터로 들어왔고요. 김용근 선수부터 서브 진행되겠습니다. 길었어요. 서브 범실. 6대 4 두 점 차. 노경민의 서브. 서브 준비하는 노경민. 강하게 나갔습니다. 범실을 주고받고 있는 양 팀. 김태환의 서브. 1번을 달고 있는 두 선수가 번갈아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김태환. 네, 잘 받았어요.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하는 정성규. 네, 홍익대는 오늘 지금 해결사가 3명이거든요. 재경배, 네. 노경민, 정성규 모든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기대 선수들, 과기대 블로커들이 좀 따라가기가 좀 힘들죠. 재경배 섭. 자, 지금은 또 서브 범실. 네, 때리는 순간 본인도 범실인 걸 알았을 겁니다. 좀 많이 짧았죠. 네, 짧게 들어갔죠. 스코어 7대 6. 네, 과기대 지금 이창희 선수가 걸어서 워업존으로 가는데요. 조금 상태가 호전된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출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박경경의 서브. 자, 지금 두 선수가 겹쳤습니다. 살려냈고요. 재경배 연타로 밀어넣습니다. 네, 과기대 찬스볼이죠. 오른쪽에 4득점 성공 동점. 네, 김영준 선수 좋은 득점입니다. 7대 7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고 있는 과기대. 박현경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8대 7, 8점 고지는 홍익대학교가 3세트에 먼저 받고 있습니다. 강대훈의 서브. 강대훈 목적타. 그러나 네트에 다시 한번 걸립니다. 네, 양팀 선수들 지금 급격하게 서브 범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좀 집중해줘야겠고요. 8대 8 동점. 이번엔 과기대 강탕구. 노경민 쪽. 왼쪽 선택 정성규. 디그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공이 넘어왔고요. 네, 정성규 쪽이죠. 정성규 연타로 밀어넣기 살려내고 있는 과기대. 이번엔 과기대 왼쪽 들어갑니다. 커첩
네, 박희대 선수들 지금 앞선 세트에서도 활약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김영준 선수의 이런 시원한 공격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김영준 선수가 하나 해결을 해주고요. 반면 홍익대는 김도훈 선수가 두 번의 연결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흔들렸어요. 토스가 흔들렸기 때문에 정성규 선수가 공격을 해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강탄구의 연속 서브 다시 한번 조경민 쪽 이번엔 석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진선 간만에 나온 석공 득점 9대9. 지금 또 이대성 리베로 대신에 네, 조성찬 리베로가 디그를 위해서 들어오고요. 네. 홍익대는 계속해서 투 리베로 체제로 가고 있죠. 서브는 정성규. 9대9 동점 상황. 뚝 떨어지는 플러터 서브 구사했고요. 오른쪽 득점 성공 김영준. 3세트도 10점 고지는 곽이대가 먼저 선점을 합니다. 득점 성공한 김영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수가 약간 겹쳤습니다만 살려냈고요. 노경민 나갔습니다. 범실. 네, 지금은 홍익대 선수 터치아웃을 이야기해 보는데요. 주심 합의 판정을 위해서 선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습니다. 6명의 심판들이 모두 모였고요. 주심의 판정은 어디로 될까요?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터치아웃이라는 얘기죠. 10대 10 동점. 뭐 어떤 판정이 나오든 양 팀 선수들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은 곽이대 선수들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10대 10 동점. 일단은 홍익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도훈의 서브. 오른쪽 선택.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홍익대 노경민 선수 블로킹입니다. 다시 한번 역전 홍익대학교. 김다용 선수의 스파이크가 노경민에게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계속되는 김도훈의 서브. 리시브 흔들렸어요. 왼쪽으로 이동 공격. 자, 지금은 세팅 자체가 네, 맞지 않았죠. 김태환 선수가 어렵게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토스가 좀 짧았거든요. 네. 김태환 선수 몸을 좀 기울여서 또 공을 해결해 줬습니다. 11대 11 동점. 서브는 김다용. 이대성 쪽 선택. 전진선 속공 나갔습니다. 범실. 곽이대 득점 12대 11. 네, 김도훈 선수 지난 명지대전에서는 교체 투입해서 잘 경기를 풀어줬는데요. 지금은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다용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다시 동점. 3세트 중반까지도 시속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진선의 서브. 12대 12 동점. 진선의 목적타 서브 들어갔고요. 자, 2단으로 지금은 박현경의 영리한 플레이. 자, 지금 리시브가 많이 길었기 때문에 박현경 선수 5번에 범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넘겨버리는 모습입니다. 13대 12 한 점 차로 다시 앞서가는 곽이대학교. 김용근 정성규 쪽을 받고요. 오른쪽 선택 재경배 그대로 블로킹 득점. 역시도 또 행운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네, 강탄구 선수 블로킹 잘 막아줬고요. 네, 14대 12 두 점 차. 김용근의 서브. 정성규 받아주고요. 김도훈, 노경민 블로킹. 네, 곽이대 연속 블로킹 터져주네요. 박현경의 블로킹. 결국 박종찬 감독이 참지 못하고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연속 블로킹 득점으로 곽이대학교가 15대 12 석점 차로 앞서가고 있는 3세트.
1, 2세트는 홍익대학교가 따냈습니다만 3세트 과기대학교가 아직까지는 앞서 있습니다. 사실 2세트 때도 20점 고지는 과기대학교가 먼저 밟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세트 중반에 여기서 더 점수차가 벌어지면 안 되는 홍익대고요. 홍익대가 원래 블로킹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네. 1세트 이후에는 블로킹이 좀처럼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대에게 연속 블로킹을 내주면서 연속 블로킹을 당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세터 김도훈 선수가 좀 공격수들에게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공을 연결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5대 12 석점 뒤져 있는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네, 결국 재경목 센터 재경목 세터가 다시 들어오죠. 네, 과기대학교의 김용근 선수의 서브로 경기 전개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 쪽 노경민 이동 공격 연타로 살려냈습니다. 노경민 오픈 들어갑니다. 15대 13 두 점 차. 블로커 두 명 사이를 정말 과감하게 뚫어내고 있는 노경민. 저 노경민 개막전과 비교하면 지금 공격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강하게 리시브 살짝 불어냈고요. 높게 띄워줍니다. 연타로 밀어넣고 조성찬 살려냈습니다. 오른쪽 블로킹 김태환. 아, 김태환 선수 포효합니다. 16대 13 석점차. 지금 앞선 세트까지는 재경배 선수의 공격이 거의 다 통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막히고 있거든요. 김태원의 서브. 정성규 쪽을 계속 노리고 있는 과기대예요. 네, 바운드 됐어요. 디그 됐고요. 찬스볼 왼쪽에서 득점까지. 네, 김영준 선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이제는 넉점차. 박종찬 감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넉점차는 좀 커 보이는 점수차예요. 3세트 이제 후반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홍익대 선수들 충분히 저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 점 한 점 따라가다 보면 앞선 세트처럼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는 홍익대고요. 김영태 감독은 이제 웃으면서 선수들을 또 다독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과기대는 오늘 또 졸업생 표현우 선수가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관중석을 찾았는데요. 네, 네, 후배들이 또 어떻게 알았나 봐요. 또 열심히 해주면서 네,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17대 13 넉점차 3세트. 과기대학교는 8점만 먼저 선점을 하면 3세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강탕구의 모습. 김태환 먼쪽을 받고요. 석공으로 강대훈의 득점. 네, 재경목 선수 지금은 높은 타점에서 토스를 바로 속공색에 연결해주면서 강대훈 선수와의 호흡 보여줬습니다. 17대 14 석점차. 재경배 서브. 네, 재경배 선수도 서브가 좋거든요. 왼손으로 강한 서브 살려냈고요. 왼쪽 선택 들어갔습니다. 김형준. 김형준 선수 지금 대부분 공격을 대각이나 반대각 쪽으로 구사했는데 이번엔 또 직선 공격, 직선 코스를 공략하면서 멋지게 득점 만들어졌습니다. 서브는 박현경. 네트에 걸립니다. 18대 15 석점차. 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범실 조심해야 하는 양팀이고요. 그렇죠. 상대가 범실하는 순간이 우리 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네. 네, 홍익대학교 송찬욱 선수 어김없이 들어와 줍니다. 항상 이 타이밍엔 저 선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18대 15 1, 2세트 모두 성공했어요. 과연 3세트도 성공할 수 있을지. 송찬욱 박종찬 감독의 와일드카드 송찬욱 이번에도 같은 코스 오른쪽. 자, 지금은 같이 안고 떨어졌습니다. 과기대 득점. 네, 홍익대는 이런 상황에서 블로킹이 하나씩 터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격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5 넉점차. 반면 과기대는 박현경 선수가 급하게 갑작스럽게 교체 투입됐지만 차분하게 경기 풀어나가고 있죠. 강탄구의 서브. 노경민 쪽을 향했고요. 재경목 이후에 정성규 들어갔습니다.
19대 16 석점차. 자 이제는 쫓아가는 흐름에서 상대 공격을 한번 막아내고 두 점차까지 좁혀야 하는 홍익대학교 정성규의 서브. 네, 여기서 정성규 서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브 에이스가 있었던 오늘 경기인데요. 강하게 서브 에이스! 말씀드리자마자 정성규가 보여줍니다. 19대 17 두 점차. 네, 바로 이런 거죠. 정성규 서브 한 방이면 분위기와 점수 모두 가져올 수 있는 홍익대거든요. 결국 이번엔 광희대학교 김영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다시 20점 고지를 앞에 남겨두고 또 추격을 허용했는데요. 두 점차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경남 광희대입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도 이런 흐름이었어요. 20대 18에서 또 범실을 내주면서 22대 21을 내주고 그 다음에 경기를 내줬던 세트를 내줬던 광희대학교. 반면에 홍익대학교는 그때 기억을 안고 3세트도 이제는 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세트잖아요. 그렇죠. 또 정성규 선수가 대담한 게 이런 상황에서 팀이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좋고 강한 서브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지간한 또 강심장이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강 서브를 구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범실 없이 깨끗한 서브를 넣어준다는 게 굉장합니다. 정성규의 서브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했던 정성규. 네, 이번 세트 리시브 잘 버텨줬던 곽이대인데요. 지금 서브도 잘 받아줘야 됩니다. 19대 17. 이번에도 강한 서브 그러나 너무 강했습니다. 서브 범실. 네, 이번엔 정성규 선수 엔드라인을 노리고 좀 때려봤는데요. 살짝 밀려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0대 17 김형준. 이제는 광희대학교가 석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 이대성 쪽을 바라보는 목적타 서브였고요. 왼쪽에 노경민 선택. 두 명 사이. 그러나 노경민의 몸에 맞고 나갔어요. 21대 17 역점차. 김영태 감독이 거의 아이같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승리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욕심나지 않는 감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대성. 네, 리시브 살짝 흔들렸는데요. 이번엔 전진성 그대로 넘깁니다. 네, 과기대 찬스볼이죠. 김태환. 김태환 블록컷. 22대 17 5점 차. 3세트는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김영태 감독 지금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형준의 서브. 길게 이대성 쪽. 왼쪽 다시 한번 노경민 밀어넣기. 네, 지금은 범실이요. 네, 과기대 선수들 네터치가 있었고요. 지금 홍익대는 재경목 선수의 토스가 불안했는데 상대 범실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네터치만 아니었다면 점수차를 6점 차로 벌릴 수가 있었던 과기대인데요. 저 과기대 3점 남았지만 지금 안심할 수 없거든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재경목의 썹. 왼손으로 올려줬고요. 그리고 석권까지 김용근. 네, 김용근 상대 블록과 전진선 선수 양팔 사이로 공을 밀어넣어줍니다. 23대 18 5점 차. 김다용의 서브. 이대성 받았고요. 그리고 전진선의 석공 살려냈습니다. 김태환 올려주고요. 그러나 나갔습니다. 네, 김태환 선수 지금은 무척 아쉬운 범실 나왔죠. 23대 19 전진선의 서브. 그러나 여기서 또 원포인트 서브를 투입하고 있는 박종찬 감독이에요. 네, 이상우 선수죠. 1학년 이상우 선수 오늘 처음으로 코트를 받고 있고요. 이상우의 서브 목적타로 들어갔습니다. 왼쪽으로 이동 공격 김태환 살려냈습니다. 홍익대학교 찬스볼 노경민 득점 성공. 이제는 석점차. 네, 홍익대학교 오늘 경기 내내 디그 반격 수치에서 상대보다 훨씬 좋은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네. 지금도 노경민 선수의 한 방이 아주 좋았습니다. 23대 20 이상우의 서브. 이번에도 불안했어요. 다시 한번 석공 나갔어요. 이제는 두 점차. 김용훈이 조금 급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이죠. 홍익대는 몇 점 차의 점수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괜히 디펜딩 챔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23대 네. 21. 이번엔 오른쪽
커버 됐어요. 살려냈고요. 김태환 다시 한번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찬스볼. 네, 넘겨야죠. 노경민이 그대로 넘깁니다. 황동선 이후에 다시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랠리 길어집니다. 노경민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어디를 선택할까요? 재경배. 재경배. 그러나 블로킹 득점 김영근. 오른손을 뻗어 보이고 있는 김영근. 24-21 세트포인트는 경남과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 홍익대 선수들에게 몇 차례 기회가 왔는데 네. 그 기회를 득점으로 만들지 못하면서 세트포인트를 내주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김영근의 서브. 먼 쪽을 받고요. 왼쪽 선택 노경민 터척. 마지막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24-22. 노경민의 서브. 서브를 20분만 된다면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과기대학교.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 24-23. 아, 노경민 선수 정말 영리한데요. 아주 좋은 코스로 공략을 해줬고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빈 곳을 찔러냈던 노경민의 서브. 한 점 더 따낸다면 듀스를 바라볼 수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24-23. 노경민 강한 서브 살려냈고요. 끝낼 수 있을까요? 김태환 살려냈습니다. 끝냈습니다. 경남과기대학교가 3세트는 가져옵니다. 25-23. 아, 결국에 아, 리시브와 또 디그가 살아나면서 3세트는 또 가져오는 과기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벼랑 끝에 몰렸지만 또 세터 이창인 선수의 부상으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집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트를 따가지고 오는 과기대학교였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들어왔던 박형경 선수가 제 역할을 다해주면서 25-23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경남 과기대학교입니다. 4세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경남과기대학교가 3세트를 따냈습니다. 아, 작년에 우승을 차지했던 홍익대학교를 상대로 3세트를 따내면서 4세트 또 5세트까지 따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홍익대학교는 끝낼 수 있던 찬스에서 3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3세트는 과기대학교가 또 흐름대로 잘 이어갔던 세트였어요. 네, 과기대학교는 지금 공격 성공률이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선 3세트에는 공격 성공률 57%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반면 홍익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3세트에는 39%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경기를 해나가면서 과기대학교는 점점 팀워크가 살아나고 있다는 모습이 또 기록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기대학교 그리고 3세트에는 중요한 순간 블로킹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죠. 블로킹에서도 3세트에 5-3으로 상대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세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트를 바꿔봅니다. 화면 오른쪽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경남 과기대학교가 되겠고요.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팀이 홈팀 홍익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2세트까지도 홍익대학교는 서브와 또 리시브 또 속공 공격까지 오픈 공격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맞았었는데 3세트에서는 그런 흐름을 과기대학교가 가져가면서 결국 4세트까지 경기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과연 5세트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4세트에서 홍익대가 끝낼 수 있을지. 김형준 선수부터 4세트 시작되겠습니다. 김형준의 서브.
두 명이 겹쳤는데요. 오른쪽에서 살려냈습니다. 김영준 백어택.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 성공. 네, 지금 오늘 경기 내내 계속 홍익대 디그 반격 수치에서 열세를 보이던 곽이대가 3세트에는 디그 반격에서 62%의 성공률로 좋은 모습 역전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김영준 선수의 한방 아주 좋았습니다. 김영준의 섭 리시브 됐고요. 왼쪽 노경민 블록아웃.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네, 홍익대는 평소보다 정성규 선수의 득점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세터 재경목 선수, 정성규 선수를 더 활발하게 활용해줘도 좋고요. 지금 정성규 선수가 리시브를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재경목 선수가 좀 아껴두고 있는데 정성규 선수의 활약이 더 필요한 홍익대입니다. 전진선의 섭 김태환을 바라봤던 이번에 김태환 득점 성공. 2대1. 조금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1, 2세트에 먼저 득점을 따냈던 과기대학교가 졌거든요. 그렇네요. 홍익대교가 먼저 득점을 냈는데 졌습니다. 4세트 과기대학교가 먼저 점수를 냈거든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이 징크스가 깨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다영의 섭 들어갑니다. 노경민의 득점. 네, 홍익대는 지금 리시브하는 과정에서 정성규 선수와 이대성 선수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두 선수 리시브 범위를 잘 정리해서 이런 충돌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선수들끼리 부딪히면 또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동점 2대2 상황. 노경민의 섭. 황도선 쪽을 바라봤고요. 김영준이 커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환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들어왔나요? 들어왔다는 판정. 네, 블로커 터치아웃이라는 주심의 판정인데요. 네, 지금 홍익대학교 선수는 맞지 않았다는 항의를 좀 해봤습니다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홍익대 선수들 바로 인정을 해줬고요. 김용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서브 김용근. 상대 리베로를 향했고 왼쪽에서 정성규 득점 성공. 다시 동점. 그래서 정성규가 포효해야 날아오를 수 있는 홍익대거든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3대3 재경배 섭. 재경배 왼손 강력한 섭. 김다영 받아냈고요. 김태환 블록과 두 명 사이. 디그 됐어요. 디그 이후에 호비 맞지 않았습니다. 김태환 살려냈습니다. 길어진 랠리. 박천경 그대로 밀어넣기. 왼쪽에서 블록아웃. 지금도 정성규 득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홍익대학교가 리드를 가져옵니다. 4대3. 계속되는 서브 재경배. 강력한 왼손 서브 이번에 나갔습니다. 4대4 동점. 살짝 나가면서 과기대학교의 포인트. 김태환의 섭. 오늘 서브가 전체적으로 날카로웠던 김태환. 이번에도 날카롭게 서브 에이스. 5대4. 김태환 선수 오늘도 활약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앞장서서 팀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김태환. 강한 서브로 이번엔 나갔어요. 서브 에이스의 기운을 받고 같은 코스를 노려봤던 김태환. 조금 길었습니다. 5대5 동점. 홍익대 강대훈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태환 잡아냈고요. 황동선 2단. 김영준 지금은 천외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만 그대로 나갔죠. 그렇죠. 2단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과기대고요. 다시 역전 6대5. 강대훈의 섭. 김태환 쪽. 이번엔 득점 김영준. 6대6. 다시 동점. 이창윤을 대시해서 들어왔던 박형경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창윤 선수는 뒤쪽에서 지금 아이싱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프 서브. 정성규 쪽인데요. 안 맞았어요. 황동선 2단 이후에 강탐구 은하 블로킹. 네, 지금 전진선 선수가 완전히 읽고 있었거든요. 네. 강탐구만을 밀착 마크했던 전진선이 이겼습니다. 네, 아쉬움에 머리를 한번 쓸어 올려보는 강탐구 선수였습니다. 7대 6. 이번엔 정성규의 서브. 목적타 서브로 황동선을 바라봤고요. 오른쪽에서 김영준 천에게 공격 살려냈습니다. 홍익대학교 노경민 블록아웃. 지금은 김영태 감독이 대신 디그를 해줬어요. 네, 노경민 선수 좋은 득점 만들어줬는데요. 오늘 노경민 선수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8대6 작전 타임 요청하고 있는 김영태 감독. 일단 표정은 밝아요, 김영태 감독. 그렇죠. 이창윤 선수가 사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전 세트 부상 이후에 좀 벤치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출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김영태 감독 직접 이창윤 선수의 발목을 만져보더니 가서 쉬라고, 네, 이창윤 선수를 웜업존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8대 6, 두 점차로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일단 뭐 1세트를 제외하고는 2, 3, 4세트 대등하게 싸워주고 있는 경남과학대학교 선수들이고요. 또 박형경 선수도 이창윤 선수의 부상 이후에 들어갔습니다만 역시 개막전에 또 맞춰서 세트 연습을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잘 녹아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죠. 박형경 선수 올해 4학년이거든요. 4년 네. 동안 선수들과의 호흡을 맞춰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레 들어왔지만 충분히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규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8대6 상황, 두 점 앞서 있는 홍익대. 강하게 서브 들어갔어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김다영 블로킹 최경목. 네, 과기대에서 지금 리시브가 가장 약한 부분이 김다영 선수 쪽인데요. 네. 홍익대 선수들 오늘 경기 내내 김다영 선수를 집중 공략해서 수월하게 득점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다영, 황동선, 김태환 리시브 라인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이번엔 서브 에이스 들어왔어요. 김다영과 황동선의 사이로 떨어집니다.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지키고 있는 위치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서 공을 때리면서 정성규 선수 영리한 득점 만들어줬습니다. 스코어 10대 6, 넉점 차. 다시 한번 정성규의 서브. 이번에는 황동선 쪽. 네, 우선 뛰어졌고요. 살려냈고요. 김다영 디그 성공. 찬스볼 홍익대. 노경민 블로킹. 네, 지금은 토스가 좀 빠졌죠. 노경민 선수가 처리하기에는. 김영준의 블로킹. 10대 7 석점차. 강탐구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좀 짧았어요, 강탐구의 서브. 네, 과기대 선수들 지금 이 전 상황에서 득점을 가져오는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직후에 이렇게 아쉬운 서브 범실은 좀 가급적 피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7, 다시 한번 넉점차 리드를 가져가는 홍익대학교. 세터 재경목의 서브. 김태환 쪽. 김영준 블로킹. 네, 노경민 선수 웃네요. 아주 좋은 블로킹이었고요. 홍익대는 이렇게 블로킹과 서브가 살아나야 본인 팀 쪽으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 점 차. 세터 재경목. 김다영 쪽. 박형경. 다시 한번 블로킹. 노경민입니다. 그리고 김영태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 13대 7, 6점 차로 벌리고 있는 노경민. 연속 블로킹 두 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자, 4세트는 이제 13대 7로 홍익대학교가 1세트 흐름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감독의 작전을 정말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재경목 선수의 모습. 그렇죠. 과기대는 김영준 선수가 지금 계속 대각 공격을 시도하다가 블로킹을 당했는데요. 김영태 감독, 김영준 선수의 공격 코스에 대해서 짚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또 기적이 필요한 과기대학교. 6점 차에
리드를 벗겨내고 5세트까지 가기 위해선 공격은 성공, 공격대로 성공하고 수비는 또 블로킹을 또 막아내야 하는 또 가기대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선택 김영준 나갔습니다. 범실. 네, 지금 14대 7 김영준 선수 블로커 터치아웃으로 봤는데요. 그냥 아웃으로 판정이 됐고요. 세터 재경무게 연속 서브. 지금은 욕심을 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재경목 선수가 욕심을 내면 다 걸려요. 네, 어떤 선수든 욕심을 내면 좀 경기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14대 8 6점 차. 김영준 목적타 이대성 쪽을 맞고요. 정성규 나오면서 뒤쪽에서 그러나 살려냈습니다. 김태환 블록아웃. 아, 김태환 선수 발이 상당히 빠르네요. 지금 디그를 위해서 코트 끝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격을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주장다운 책임감 돋보입니다. 귀중한 득점을 성공해냈던 과기대학교 14대 9. 과기대는 이렇게 한 점씩 따라가고 반대로 홍익대는 더 점수를 벌려서 쐐기를 박아야겠죠. 김영준의 서브. 두 선수가 또 겹쳤습니다만 네, 노경민 쪽인데요. 노경민 쪽 그대로 나갔어요. 범실. 확실히 이제 김현군의 높이가 조금은 부담이 있어 보였던 노경민의 스파이크였어요. 네, 지금 어느덧 4점 차가 됐기 때문에 홍익대 박종찬 감독 여기서 선수들 한번 불러 모아줍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을 끊어주기 위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14대 10 넉점 차. 지금 일단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4세트에서 또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세트 중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심할 수 없거든요. 과기대가 또 흐름을 타고 분위기를 타고 기세를 높인다면 더 추격해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박종찬 감독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승점 석점이 필요한 홍익대학교. 작년도 우승팀입니다. 하지만 현재 두 경기까지 승점이 2점밖에 없는 홍익대학교. 전승 우승에 작년에 또 위험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반드시 4세트에서 끝을 내야 하는 홍익대학교가 되겠고요. 김영준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화기대 김영준. 먼 곳을 봤고요. 왼쪽 선택 노경민. 터치아웃이에요. 15대 10 5점 차. 전진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격에서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주는 노경민 선수고요. 전진선의 강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어요. 살려냈고요. 넘겨야죠. 그대로 넘깁니다. 왼쪽 노경민 나갔습니다. 디그는 됐습니다만 상대 코트를 넘어서 엔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16대 10이 됐습니다. 네, 노경민 선수 본인이 전위에 있을 때는 수차례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세터 재경목 선수를 좀 편안하게 해줍니다. 계속되는 전진선. 강한 서브 들어갔어요. 서브에이스. 전진선의 득점. 김태환이 막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17대 10. 서브를 하기 전에 던질 위치를 섬세하게 확인을 하고 서브를 하는 전지선이에요. 이번엔 어디로? 김태환 쪽이었습니다만 이번엔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17대 11 6점 차. 김다용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이동 공격 블록아웃. 노경민이었습니다. 네, 지금 또 김영근 선수가 넘어지면서 살짝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에 부상이 좀 염려가 됐는데요. 김영근 선수 다행히 털고 일어납니다. 네, 18대 11 7점 차. 노경민의 서브. 백태 맞고 행운의 득점. 서브 에이스 노경민. 네, 오늘 홍익대 해결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노경민입니다. 19대 11 8점 차.
다시 한번 노경민의 섭. 이번엔 연타로 길었습니다. 19-12. 오늘 뭐 노경민도 노경민이지만 재경목 선수가 이제는 잘 녹아들었어요. 확실하게. 그렇죠. B시즌에 연습 경기를 했을 때도 재경목 선수가 너무 잘해서 팀원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좋아질 모습이 기대되는 재경목 선수입니다. 서브가 또 길어지면서 20-12 20점 고지를 4세트는 홍익대학교가 먼저 밟았습니다. 재경배의 서브. 왼손으로 넘어왔어요. 3단 재경배입니다. 21-12 9점 차.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가고 있는 홍익대학교. 재경배 강한 서브 김태환 받아냈고요. 김태환 쪽이죠? 김태환, 그러나 선수가 겹치면서 득점 성공. 김태환입니다. 사실 홍익대는 재경배 선수가 시즌 초반에 개막전에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자신감이 조금 결여된 모습이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완전히 자신감 회복한 플레이가 보이네요. 21-13 8점 차. 서브는 김태환. 강하게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재경배죠. 선택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거죠. 재경배 선수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주기 때문에 때리는 족족 코트에 내리꽂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22-13 9점 차. 네, 홍익대학교 송찬욱 선수 이번에도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됩니다. 4세트 다 코트를 받고 있는 송찬욱 선수죠. 신중하게 서브 준비하는 전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김다영 받아냈고요. 김영준 쪽 블로킹! 재경목입니다. 23-13. 아, 오늘 재경목, 재경배 쌍둥이 선수의 활약 굉장히 돋보입니다. 두 선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요. 10점 차. 이제 단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이번엔 똑 떨어지는 서브. 왼쪽 김영준 선택. 이번엔 맞고 나갔어요. 23-14 9점 차. 이제 홍익대학교는 2점 남았습니다. 박현경의 서브 석고로 전진선. 24-14 이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활짝 웃어 보이고 있는 홍익대학교 선수들. 네, 전진선 선수 오랜만에 속공 득점 한 점 보태줬고요. 정성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정성규가 끝낼 수 있을까요? 24-14 10점 차. 황동선 쪽을 향했고요. 다이렉트 킬! 전진선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4세트 25-14로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스코어 3-1로 홍익대학교가 개막전 패배 이후에 2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홈에서 개막전을 치렀을 때 아쉬운 0-3 패배로 완패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홍익대인데요. 오늘은 홈에서 다시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 만큼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경남과기대와의 경기 세트스코어 3-1로 홍익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홍익대학교 오늘 경기 초반부터 강서브로 상대를 공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상대의 공격을 쉽게 봉쇄하고 또 반대로 정성규, 노경민, 재경배 여러 선수들이 해결사로 나서면서 공격도 쉽게 풀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순간 블로킹을 터뜨려주면서 경남과기대의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홍익대학교 오늘 승리로 조금은 기분 좋게 시즌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경남과기대학교 오늘 한 세트를 따내긴 했지만 지금 3연패에 빠졌는데요. 선수들의 표정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개막전에 비해서 시즌 첫 경기에 비해서 점점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영태 감독도 3, 4학년으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좋고 똘똘 뭉쳐서 하는 플레이가 기대해도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들 좀 나아진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오늘 경기는 김형준 선수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동안 경남과기대의 경기는 에이스 김태환 선수가 책임을 졌는데 오늘은 김형준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과기대는 세터 이창윤 선수의 발목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는 바이고요. 세터 박형경 선수도 4학년답게 경기를 잘 풀어줬습니다. 네, 오늘의 승장 홍익대 박종찬 감독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의 승장입니다.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경기 초반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님께서 우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진 경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반적으로 첫 세트는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2세트하고 3세트 가면서 또 세터가 약간 좀 불안감을 좀 요소를 좀 보이고 저희 서브 에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서브 정확성이 좀 떨어지면서 좀 고전한 것 같은데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몇 게임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세터 이제 재경목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전 두 경기보다는 확실히 오늘 잘 녹아들었던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예, 뭐 앞 두 경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네.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 위기 때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네. 그 부분을 게임을 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도에 있는 선수들과 호흡 계속 잘 맞춰가지고 몇 게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시즌 홍익대학교 이제 박종찬 감독님이 가장 장점으로 내걸고 있는 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팀이 올해 최고로 장점을 내세우는 게 서브입니다. 서브가 저희가 기량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서브가 살아나야지 저 팀 전체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브에 계속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3대1 승리를 걷어가면서 승점 3점을 이제 얻었습니다.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네, 다음 경기가 저희가 어웨이 경기입니다. 네. 목포대학교 경기인데 목대도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서브가 오늘보다 더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목대가 디펜서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서브가 좀 잘 들어가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목포대와의 경기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학교의 박종찬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경목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좀 경기가 쉽게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2세트부터 좀 제가 범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경기를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세트 뭐 범실이 많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 두 경기보다는 확실하게 팀에 녹아들었다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고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계속 기용해 주셔가지고 좀 더 자신감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연습해서 했던 게 경기에도 같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무패 우승을 했던 홍익대학교입니다. 올 시즌 뭐 개막전엔 패배를 했습니다만 갈수록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끼리 호흡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솔직히 엇박자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조금씩 점점 안정화되어 가는 것 같고 네. 리시브나 다른 부분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세터라는 자리가 사실 보이지 않게 가장 많은 노력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한번 다짐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세터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연습을 통해서 더 자신감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 그런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홍익대학교의 재경목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홍익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교의 경기 3대1로 홍익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경기로 홍익대는 2연승, 과기대는 3연패에 빠졌는데요. 남은 네. 시즌 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자,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인하대학교로 넘어가서 성균관대학교의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계 캐스터 이민석이었고요. 도움 말씀에 최원영이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